YG 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2NE1의 공식 복귀를 알렸습니다. 데뷔 15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NE1 멤버들이 2NE1의 15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를 열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했고요. 올해 안에 2NE1의 공연을 성사를 시켜보자라는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는 10월에 서울, 11월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차차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09년 데뷔 후 2016년 해체했던 2NE1은 2년 전 코첼라 무대에서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재결합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재결합을 알리는 영상과 함께 Fire, I Don't Care 등 2NE1의 지난 히트곡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양총괄은 2NE1과 함께 자랐던 세대들이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며 남다른 공연이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YG 소속 가수들의 내년 활동 계획도 알렸는데요. 블랙핑크의 컴백과 월드 투어는 물론 베이비몬스터, 악뮤의 공연과 새 그룹의 데뷔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